리슨 킹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위심. 위심을 하겠어요. 오케이? 네. 위심은 뭐냐? 외접원의 중심, 삼각형이 이렇게 있지? 네. 그거는 이제 외접하는 원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 원의 중심 여기 있지? 여기 똥 이렇게. 네. 그러면 어떻게 그리느냐? 각 편에 삼각형 ABC에 각 편에 수직 이등분선 따라 각 편에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교점이 되는 거야.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10cm지. 네. 그럼 여기 5cm씩 해가지고 수직으로 딱. 여기 예를 들어서 6cm면 3cm, 3cm씩 해가지고 딱 수직으로 이렇게. 그럼 만나는 애가 위심이 되는 거야. 알았어? 네. 그럼 얘들 여기서 10cm면 5cm로 해서 이렇게. 그럼 위심의 성질은 뭐야? 반지름 같겠지, 여기 이렇게. 네.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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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삼 여기 DEF라고 할게. 삼각형 OBD랑 합동이지. 삼각형 OBD OC DD랑 DD 얘랑 얘는 합동이지. 네. 왜? 왜냐면은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라 가지고 반을 나눈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여기에 공통이고 얘랑 얘랑 같고 요 사이가 같지. RH, S 합동이 되겠지. 알았어? 네. 그럼 이 각이 X면 이 각이 X가 되겠지. 네. 이게 Y면 YZZ가 되겠지. 그렇죠.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몇이야? 90도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각 BOC는 어떻게 될까? 180 마이너스 EX가 되겠지. 아하. 근데 이건 290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이로 묶었으니까. 근데 90 마이너스 X가 뭐야, 여기서? 90 마이너스 X는 Y 플러스 Z지. 답 나왔네요. 그게 EA가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거 두 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있었을 때, 요게 60도면, 이거 몇 도야? 120도요. 그렇지, 두 배가 되는 거고. 그걸 챙기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요 각이 어때? 다른 거야? 아, 다른 거. 꼭지각은 다르고, 변에 해당하는 이 두 각이 같겠지. 아하. 그게 무슨 심? 외심. 외심. 자, 그럼 내심 알려줄게, 내심. 같이 헷갈리니까 바로 알려줄게. 내심은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 따라 내접원의 중심 내접원의 중심. 아, 자, 내접원이 이렇게 있지. 이걸 어떻게 만들느냐. 중심 한문이 그냥 ABC. 그는 각의 따라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각을 이등분해야 되는 거야. 이 각이. 그래서 이게 60도면 30도씩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아. 그럼 여기 x x. 그다음에 여기도 y y. z z. 이게 그럼 내심. i가 되겠어. inner circle. 알았어? 네. 그러면 내심의 특징은 뭐야?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을 내리면 반지름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서 DEF라고 하겠어. 그랬을 때 각 BIC는 어떻게 될까? BIC요? BIC는 180 빼기 YZ. 여기서 마찬가지로 X, Y, Z는 90도 나와 안 나와? 나와요. Y 플러스 Z는 몇이야? Y 플러스 Z는 180 빼기 90 빼기 X. 그러니까 90 더하기 X가 되지? 네. 그러니까 90도 플러스 2분의 1 A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60도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120도. 90도 플러스
2분의 1, 60도. 60도. 120도지. 120도. 아까 그럼 내심하고 똑같네? 외심하고 외심하고? 우연의 일치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80도였으면, 네. 이게 만약에 내심이었으면 어떻게 돼? 아, 외심이었으면 어떻게 돼? 160이 그냥 쉽게 나온 거고. 네. 만약에 내심이었으면 어떻게 돼? 130. 90 플러스? 130도요. 40도. 130. 다르지? 네. 그걸 이해하고 되죠. 완전히 그 다음에 내심에서는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삼각형 넓이를. 이게 R이 되겠지. 내심은 small R로 쓰는 거고, 외심은 large R로 쓰는 거야. 네. 2분의 1 R에 이 길이가 A가 되겠지. 네. A 플러스 B 플러스 C. C. 그게 S가 된다. S. 그래서 R은? R은? ES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알겠습니다. 충성, 충성.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놓치면 안 돼. 원의 외부에서 그 접선의 길이는 항상 같아, 안 같아? 같아요. 원의 외부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수직, 요 접선의 길이는 항상 같은 거야. 이유. 이게 공통이지. 반지름 같지. 이 직각이지. 그래서 RHS 합동이 되는 거지. 알았어? 네.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 항상 같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가 나온다. 알겠습니다.